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요, 김 장아찌를 만들려면은요, 생김으로 바로 하셔도 되는데, 또 저처럼 구워서 하셔도 돼요. 김의 그 비릿한 맛을 좋아하시면 바로 그냥 하시면 되고요. 또 저처럼 또 살짝 구워서 하시면 비릿한 맛이 좀 없거든요. 조금 프라이팬을 좀 달궈주시고요. 연기 날 정도로 세면 안 되고, 프라이팬이 따뜻하게 달궈진 상태에서 불을 조금 약하게 낮췄습니다. 살짝만 구워주면 되거든요. 이렇게 해서요. 그냥 이렇게 불만 살짝 하면 돼요. 지금 방금 두 장 갖고 했거든요. 자, 그러면 자, 위에다 한 장을 이렇게 올려요. 그리고 또 뒤집어줍니다. 그리고 자, 여기에 놔두고 또 한 장 올리고 자, 뒤집어주고 한 장 올리고 뒤집어주고 오늘 스물 장을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. 자, 뒤집어주고 자, 올리고 뒤집어주고 살짝 올리면 돼요. 이렇게 자, 뒤집어주고 보통 우리가 김밥 따는 사이즈입니다. 우리 이만큼이나 더 긴 김도 있거든요. 대천 김 같은 거 보면 이만큼 더 나오거든요. 근데 이렇게 큰 김 같으면 15장 하시고요. 김밥용 김 사이즈면 20장 하시면 됩니다. 그럼 요거를 김 한 장에 6등분 낼게요. 김이 크면 8등분 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요. 이렇게 해서 3등분 내서 자 이렇게 모아줍니다. 자 김은 이렇게 살짝 구워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양념을 따려서 식혀서 또 준비할게요. 물을요 한 컵하고 반을 넣습니다. 자 한 컵 반을 넣고요. 불을 켜고요. 안 짜게 하시려면 간장을 3분의 1, 저는 3분의 1입니다. 조금 짭짤하게 하시려면 간장을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물엿을요 종이컵으로 반 종이컵인데요. 90ml 정도 국물이 한 반쯤 정도 줄 때까지 끓여줍니다. 반만 줄여주시면 됩니다. 약불에서 한 3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. 요거는 김 장아찌 만들면요 좀 국물이 촉촉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. 너무 국물과 김이 너무 딱 맞으면 김이 국물을 흡수해서 말라버리거든요. 끝까지 촉촉하게 드시려면 국물이 얄박하게 남아있어야 되는 상태로 버무려 놓으셔야 됩니다. 약불에서 한 3분 정도 끓였고요.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맛술 있으시면 여기다가요. 한 두세 스푼 정도 넣으셔도 돼요. 원래 김이 약간 그 비릿한 김 맛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되고요. 또 있으시면 조금만 써도 됩니다. 자 이제 불 끌게요. 불을 약간 한 반쯤 제가 물을 줄였거든요. 이거를 조금 식혀주시면 좋아요. 뜨거울 타지 말고 좀 차갑게 식혀주시고요. 여기는 다른 건 안 넣고 통깨만 좀 넣을게요. 통깨를 제가 이제 소주잔 하나 정도 넣었거든요. 이거를요 한 두 장이나 석장쯤을 이렇게 놓으시고요.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뿌려줍니다. 간장과 통깨를 같이 이렇게 좀 넣어줍니다. 이렇게 마저 양념을 다 끼얹어 줍니다. 이렇게 놔두면 이제 여기 다 가라앉아 가지고 차분하게 젖어 있거든요. 덜어내면은 이렇게 한 장, 두 장 이렇게 벗겨집니다. 김장아찌가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